오늘 저희가 또 마티형 형과 또 저 막내가 같이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할 게 있습니다. 바로 저희 일본 MD 상품들인데요. 아 정말 뭐랄까 저는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. 형은 어떠셨어요?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아 이렇게 많은 종류와 되게 아름다운 이렇게 굿즈들이 네. 함께한다니. 아 정말 와 이게 또 형 특별한 카드잖아요. 아 그쵸. 이게 저희의 카드를 이제 모시모시 카드. 그렇죠 모시모시 카드. 네 모시모시 카드인데 네. 이렇게 앞면 보면 그냥 사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. 뒤에 보면 전화번호 공개되면 아 공개되면 죄송합니다. 아 왜 그래요? 아, 죄송해요. 뒤에 전화번호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번호로 연락을 하잖아요. 그러면 전화 와요. 네 전화 와서 예를 들어 전화 딱 있어요. 딱 걸었으면 전화가 옵니다 이제. 네 다시 전화 와서 예, 저희가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?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, 저는. 요즘 되게 이게 핫한 약간 그런 괴담이 있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런 귀신이 아, 그래요? 귀신이 있었어요. 아, 진짜요? 귀신, 그, 네. 아, 또 이거 한 가지. 그쵸, 그쵸. 뭐죠, 뭐죠? 네일 스티커. 아. 네. 또 저희가 직접 그린 네일 스티커가 있습니다.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잘 보시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네요. 사실 미숙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미숙한 그 정성 매력이 있죠. 매력이 정성. 있죠. 네, 직접 네. 한다는 그 어떻게든 좀 다른 것들보다는 좀 덜 이쁠 수 있지만 그렇죠. 저희 정성이 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. 좋아하실 거라 믿고 네.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. 네,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귀여운 이름의 또 굿즈가 하나 있습니다. 네. 모찌모찌 기모찌라고요. 이거 콘서트에서 호시 형이 많이 하던 말 같은데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좀 다양한 걸 집어넣었어요. 동전들을 잘 모을 수 있겠네요. 아 동전 좋아요. 동전 주머니. 동전 같은 거나 디노 씨가 이번에 공항에서 이걸 메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오 여기 달고 여기 좋습니다. 좋아요. 한번 오케이. 해보도록 제가 해볼게요. 그럼 여기 이제 이 건치대가 자 주의. 이거 진짜 센스 있어요. 자 주의. 이거 진짜 센스 있어요. 솔직히 좀 이건 센세이션이었어요. 저는 권원이가 또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네요. 권원이가 네. 잠깐 쉬고 있네요. 네.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. 이렇게 뭐 이렇게 옆으로 놔둘 수 얼굴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렇게 권원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함께 또 놓을 수 있고.